사람들을 멋있게 만들려고 준비 중입니다. 빈틈없는 일처리로 회사 내에서 가장 신임을 받는 능력 있는 직원, 살인청구회사 영업이부 과장 지형도란 캐릭터를 맡았습니다. 굉장히 빠른 액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로 기억을 하려고 하면 늦더라고요. 몸이 이제 그 액션을 기억을 하려고 했던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영화 보시면 아마 이해가 가실 거예요. 머리 생각하는 순간 몸이 늦어요. 다들 박수 한번 쳐주지. 100점 만점에 100점이었어요. 처음에 좀 아,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해서 가르쳤는데 너무 잘 따라와줬고 본인도 그렇게 준비를 해서 저는 정말 만족스러운 그림을 뽑아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 다니는 거 재밌어요? 재밌어서 합니까? 그만 둔다고! 흔히 어머님 되시죠? 흔히 일 잘하나요? 너 이제 17살이야. 졸업할 때까지만 줘. 엄마 가수했잖아. 유미연이라는 역할, 10대 때 잘 나가던 가수였다가 두 아이를 키우면서 과거랑은 다른 그 몰락한 상황에 놓여있는 그런 여자 역할이에요. 수준이 빠르죠? 입금을 주시면 제가 집에서 할게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고 하지만 어렸을 때 음악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희망만큼 잃지 않은 그런 여자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시 노래할 생각 안 해봤어요? 금방 오는 거야? 무슨 초점을 낮잠하자 간다고 그래? 가봐야 한다니까. 회사원에서 훈이라는 역할을 맡았고요. 회사원의 키포인트겠죠? 일에는 겁도 없고 어쩌면 정말 단도란 그런 정말 과묵하지만 가족을 사랑하는 지과장 술 마셨어? 왜 이러는 거야 짜증나게? 아빠 땡큐 오빠 해주고 근데 별일이다. 우리 지과장님이 실수를 다. 아, 이 새끼야. 죄송하다는 말 하지 마. 한 번도 시원하게 설명한 짝이 없어. 에? 아, 미안. 아빠가 뽀뽀해 준 거야, 형아. 일단 뽀뽀해 준 거 봐.